내년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물었더니 답변을 내놨는데 이 답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답변 직접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성인지 관점에서 이 838억 원의 선거 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위해서 전 국민 학습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장관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또 우리가 대답 못하십니까? 수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죄명을 이런 명시하는 건 간단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에 야당에서 사퇴 요구를 하고 나서자 결국 이종욱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에게 좀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그 사건들이 잇따랐는데 여가부의 지금 존재가 굉장히 없지 않습니까?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화면 보시면 아셨을 텐데 이게 보니까 말실수가 아니네요. 보고서 지금 읽었어요. 그럼 저렇게 준비를 해 와서 말을 했다라는 건 저게 문제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못했을 거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저는 여성가족부 쪽에 많이 이제 참여도 하고 그리고 성인지와 관련된 제고 방안에 대해서 장관과 같이 많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관의 얘기는 이제 성인지성과 관련돼서 너무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얘기를 한것 같아요. 95년도 세계 북경 유엔 여성대회에서 처음 나온 단어인데요.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정부나 아니면은 여당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피해자 중심주의였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피해를 보는 여성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뭐 장관 스스로 이제 나중에는 사과를 한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네.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한다면 이게 성인지에 대한 학습에 대한 기회를 가른다 한다면 만약에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을 경우는 이 말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당이 후보를 내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도식적 답변을 했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엄청난 나름대로의 그런 그 한계가 있었던 그런 답변은 아닌가라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박진 대표님. 저는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그 정권에 좀 눈치를 본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정무적 감각도 좀 별로 없다. 소신도 안 느껴지지만. 그리고 여가부가 이제 국민들한테 신뢰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왜 존재한지 그 이유를 앞으로 국민들한테 좀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 이제 젠더 이슈들이 많이 불거졌는데 처벌은 좀 강화하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 30대 남자들을 만나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분들은 20, 30대 남자들은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남자란 이유만으로 뭔가 혜택을 받은 게 없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받고 있다.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인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고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